자, 접속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접속이 무슨 말이야? 잘 봐. 아까 내가 영어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영어는 문장이 나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영어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 없지 않습니까? 잘 봐. 그러면 자, 오늘 하루 일과를 얘기해 봐요. 아침에 눈을 떴죠? 아침에 눈을 떴다. 밥 먹었다. 학원 갔다. 영어 수업 들었다. 수업 어렵더라. 이렇게 언어를 하면 언어 장애자지. 그러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침에 눈 떠서 학원 가서 밥 먹고 학원 갔는데 영어 수업 들었는데 겁나 어렵더라. 연결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독해 문장 보면 하막 이러는 게 뭐냐면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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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접속사라는 표현을 안 쓰지, 우리는. 우리는 뭐를 씁니까? 우리는 조사가 들어가요. 해서, 하고, 했더니, 하여.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근데 영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다로 끝나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문장이 몇 개가 됐다는 거야? 두 개가 돼. 그럼 두 절을 연결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분할까요? 동사를 반드시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동사는 무조건 뭐를 친다?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접속사는 뭐를 친다? 네모를 치면 확실해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이렇게 되겠죠. 뒷절에 동사가 뒤에 있고 그 앞에 주어, 명사 앞에 접속사가 있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접속사가 있는 절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죠. 왜? 동그라미 두 개, 네모 하나의 룰은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지. 아시겠나요? 이걸 접속사라고 그래요. 선생님, 접속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어의 접속사는 거의 WH가 붙는, WH가 붙으면 다 접속사입니다. WH. 자, WH 붙는 거. 첫 번째 뭐가 돼? What 같은 거. Where 같은 거. Why 같은 거. 이거 다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중요하겠죠. Which, Where, 뭐 이런 것들. Which.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 또뭐 있니? That 있죠. That 있죠. 그 다음에 뭐, because 이런 것들도 접속사죠. 아, 이것들이 접속사라는 이름을 붙어요. 접속사가 나온 하나 나오면 동사는 몇개 나와야 된다? 두 개. 이 룰이 깨지면 틀립니다. 어제 트윈트에 보셨던 분들은 실제 문제 보셨죠? 동사 두개 나왔는데 접속사 없어 틀리는 문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제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조금 이따 한번 연습해 볼게. 연습해 볼게. 기다려봐.